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펑펑펀슈. 아! 펑펑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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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펀슈
머리를 붙였는데 괜찮나요? 굉장히 무겁네요. 발로 할까요? 오늘 아, 오늘 색단 여성 후기 한번 볼까? 개구리. 아, 유즈가 좋아하는 페로피랑 레닌이랑 이렇게 해서 개구리 코디로 맞춰봤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나중에 뺏을 예정이에요. 할까요? 아빠 라이나. 생일 축하해 유지야. 네, 이렇게 하루나치 유닛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시겠어요. 애기들아 빨리 올라오렴. 우선 갈게요. 갑시다.
뭐지? 유즈 라이즈. 저번에 시나 라이즈 아니었나요? 아, 오늘은 유즈 라이즈인가요? 그런가요? 저희 오늘 만두머리 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 만두로 묶어 왔네요. 좋아해주세요. 왜 만두머리일까? We'll be right back.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사실 안 입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最後の最後
좀더 화끈한 걸로 제안했는데 다들 근데 치마보다 위에가 화끈했어요. 모텔이 다 위에가 화끈했다. 이번에는 생산지로 이렇게 돼 있고 긴 팔에 여기 다 뚫려 있는 막 그런 의상도 굉장했거든요. 그 의상들이 사실은 코모리의 그 취향인 걸로 전부터 입고 싶었다. 아 아니요 관람 영화. 근데 이 치마는 진짜 마지막 곡에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아 큰일 났다. 나도 큰일 났다. 저희가 아까 유닛명 소개를 했습니다. 아, 리버스. 네. 예. 앞으로도 많이 불러달라는 얘기도 하고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면 색 이름까지 소개하나요? 색 이름도 있어요. 저희 근데 겹치지 않아요. 어 그렇네요. 제가 하얀색 할게요. 어 하얀색. 어 너무 나쁜데? 어 뜻밖의 핑크. 소개는 머리부터? 비엔나로 토모. 비엔나! 안녕하세요. 리버스의 섹시나 그린 담당. 머리부터! 네. 리버스의 그냥 핑크 담당.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에로이 핑크. 에로이 핑크.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토마이가 추천해줬어요. 에로이 핑크 유즈고요. 아니 여러분이 점점 그렇게 하면 저 뭐가 돼? 난 뭐가 돼? 유즈. 안녕하세요 리버스의 화이트 담당 아이입니다. 아니 헨타이는 너무하잖아. 헨타이 누구야? 이분한테 양보할게요. 저요? 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색다른 할 거잖아. 보통은 별로.
유닛까지 정해올게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유닛까지 그러면 마지막 학교 해볼까요? 아, 네.
기회를 타서 물. 아, 저희 오늘 전부 다 만두머리 했어요. 네, 점프하면 달랑달랑거려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힘내봐요. 우리 맨발 출연해야 돼요? 안 되면 스톱할게요. 아니 스톱하면 내 상여 잡고 갑시다. 갑시다. 리버나 왜 이라나이 따라 사연이 너무 애를
실감이 안 나고 너무너무 많이 와주셔서
역시 긴 머리 예쁘죠.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오리곡도 하나 있어서 오늘 기대하지 말아주라. 원래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커진다고 기대를 여기까지 하고 계시더라면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생각보다 좋은데?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할 말 있나요? 우리 아니 이건 맞아요. 솔직히 생산 때 MC 처음 해봐서 제가 생산이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불러주신 유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진짜 제가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맞아요. 저 친구도 아니었으면 오늘 진짜 그냥 빨개 벗고 무대를 할 뻔했어. 미안해요 여러분. 엄마 하지 말아주라. 아 난도 진짜 나는 귀여웠어. 아니 오늘 고데기 제가 해줄게. 아 고데기 고마워. 한 1분 정도. 아니 아니야 꽤 오래 해줬어. 그리고 계속 내 머리 저거 맞아. 오늘 유즈 란체키니 뭐가 있어? 있었지? 있는데 진짜 잘 찍었어요 제가. 아니 근데 세 장은 뭔가 아까울 것 같을 정도로 한 장씩 팔아도 될 정도로 진짜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러지마세요. 내 얘기 안 해도 돼요. 세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아니 그냥 구매 제한을 둬야 되나? 둬야죠. 모두를 위해서. 네? 아니 알아서 하세요. 그거 빨리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세 장이 좋겠죠? 아 좋아요. 세 장까지 한번 구매할 수 있는 아니고 한번 구매 제한은 세 장씩이고요. 그리고 츠바사 란치키랑 란란치키도 있으니까 란란치키 근데 여기 마스크 왜 있어? 누구 거야? 근데 제가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 오늘 끝나고 다 같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를 한다고 청소를 하다가 약간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청소를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오늘 생탄인데 그래서 밤 샜는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나 울 것 같아요. 그거 말해요. 오늘 어디 가는지 우리 저희 집 오늘 츠바사 집에서 이제 소녀 파티 할 거예요.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우리. ありふれた 旅行気分をどこかでまた 나서다스키니기에때그 키미가 다시가니아다 고노마치 刻まれるメモリーどこかで探せば話すことがある方法を導き出した瞬発答えにも乗せて
Let's go.
설마 벌써 현지 타임이야. 저희 만화가 되게 짧은 광경을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짧은 것을 내외로 요약해서 읽기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나 편지도 안 들고 와서 기다려봐 봐봐. 오늘 또 들고 왔죠. 그냥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진심. 바로 최종 진담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집 가서 아주 근데 이미 근데 너무 긴 편지를 제 음성 메시지로 같이 축하했거든요. 기대하고? 아니야 아니야 뭐지? 알았어 알았어 올려줄게 생축. 아니 얘네가 선물을 주면서 집에 사는 보이스 메시지를 같이 왜 말하지 마. 너가 말해놓고 긴 메시지 보냈다며. 아니야 보이스 메시지 기능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MG MG 나비 여튼 저도 마셔도 되나요? 힘드네요. 아, 제 거 마시고 계셨네요. 아, 유주 씨한테 편지 쓰실 분 더 올라오시는 게 아닌가요? 아, 편지 혹시 쓰신 분 올라오세요. 와, 본인이 가장 짧을 것 같아. 먼저 나오세요. 아, 당신은 그래도 멤버인데. 마지막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어차피 제 편지니까요. 네. 아 근데 와가면 뒤에 있네요. 아 지금 서신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세 번석으로 읽어주세요. 아니 내가 울 것 같아가지고 아까 리허설 때 약간 울컥해가지고 졌다 맞다! 어? 아 목소리 크다. 조심조심. 오, 나 생각 같아. 못 따라하는 줄.
안녕 예수 언니. 오늘 이렇게 언니 생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언니한테는 고마운 게 참 많아. 오늘 말하면은 생판이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할게. 항상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챙겨주고 어려움도 받아주고 유닛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유닛도 잘 이끌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야기 그 우리 연습할 때 막 이야기 나누고 연습하는 동안 작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재밌고 행복했어. 가끔씩 이렇게 또 만나서 연습하는 게 아니야 놀면 좋겠어. 아 연습 말고 놀자고? 어 너무 좋아. 불러만 주면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줘. 항상 고마워. 사랑해. 아 고마워. 너무 귀엽다. 근데 니가 우리 애기 귀여워. 오케이. 안녕하세요. 요즘은 제 꿈입니다. 빠르게 할게요. 아 근데 유즈가 진짜 짧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서 대신 빠르게 읽어볼게요. 아 오케이. 안녕 유즈야. 세마예요. 너무 센치해져 버렸을 때 써버린 편지라 내 읽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해볼게. 너를 일방적으로 알게 된지는 1년 서로 대화를 나눠보지도 8개월 잠시만요. 잠시만요. 처음 술을 마신 지는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어. 처음 널 봤을 때 우리가 같이 무대에 서고 이렇게까지 친해지리라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세상 일은 말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 있잖아 나는 사실 나를 엄청 가린다. 짧지만 지금까지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용기내 같이 술을 먹자 말하고 실제로 따로 만나서 얼굴을 본 게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게 정말 유주밖에 없어. 참 이런 생각을 하면 너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나는 게 즐겁고 볼 때마다 술 마시고 싶고 그렇구나 싶어서 새삼스러워.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이런 사람을 다시 못 만나겠거니 하며 지내왔는데 올해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유주가 아니었다면 난 오늘 이 무대에서 내 일도 아이코맨을 지원해볼 생각도 이번 달에 실드워시 공연하는 경험도 아무것도 못해봤을 거야. 올해 2월에 더더욱 많이 라이브를 하고 싶다는 나에게 먼저 유닛을 하자고 제안해줘서 자주 물렁물렁해지는 나를 매번 단단하게 일으켜줘서 잠시 혼자가 되었던 나에게 먼저 여름 안까지 새로운 그룹을 들어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너를 보여준다고 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솔직히 정말로 세나라는 아이돌은 유즈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유즈가 술 마실 때마다 하는 말 있잖아. 나는 무대가 너무너무 좋고 늙어 죽을 때까지 무대에 오르고 싶다고. 나랑 같이 제발 헌감 넘어서도 공연하자고. 그럴 때마다 아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했는데 편지를 쓰면서 세상 유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비밀인데 나 집에서 혼술할 때면 너 직캠을 그렇게 봐. 내 최애 직캠은 1월 1일 유즈 스테리 댄스야. 앞으로도 평생 지금처럼 노래해줘라. 나도 열심히 최대한 네 옆을 쫓아가면서 올해 너와 함께 각자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 맞지 않는 유즈야. 23년 7월 21일과 22일은 너에게 최고의 날이 되었길. 부끄러워. 아니 근데 나 진짜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거의 뭐 너무 찬양해주는 거 아니야. 아 고맙습니다. 저도 저도 딜레이되고 빨리 언니가 딜레이되면은 매니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야 아직도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유주 언니. 안녕 언니. 나 신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사실 처음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예뻐서 보자마자 껴안고 싶은데 참았어. 헤헤. 난 그때부터 언니한테 반한 것 같아. 난 친화력도 남고 말도 먼저 잘 안 거는 타입인데 유주의 후아후아 포근포근한 분위기에 편해져서 나도 모르게 성격이 반대가 됐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 다음 덕분이야. 예전에 같이 활동하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항상 잘 챙겨줘서 고마워. 언니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 같아. 내가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언니가 제일 선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아니야. 잠깐만. 솔직히 이상한데? 아, 안 사람 거 잘못 읽는 거 아니지? 아니야! 다 안 입었어야지. 아, 근데 나는 후아후아 하지 않은데? 후아후아한데. 아, 그래? 네, 어릴 적 꿈이 네잎클로버 찾겼는데 그때는 결국 못 찾았거든. 근데 사실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 언니는 나의 네잎클로버고 언니를 만난 건 행운이야. 내가 진짜 많이 많이 좋아하고 오늘 무대에 멋져서 키모하지만 언니의 모든 면이 다 좋아. 그 마무리 같아서 미안해. 내 생탄 때 약속한 거 기억나지? 우리 500년 뒤 죽을 때까지 같이 아이돌 하는 거다. 오늘 최고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정말로 생일 축하해.
떨어진다. 너무 아깝다. 나요? 어, 둘 중에 더 짧은 사람이 먼저 오세요. 그래?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아요. 일단은 저는 예상했어. 슬퍼. 뭐라고? 거짓말이었어. 맞아요. 아니 오늘 슬픈 거 딱 하나 있는데 오늘 핑크색깔 옷을 제가 입었다는 거고요. 유주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약간 유주 성격이랑 저랑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사실 따로 적진 않았어요. 아~ 축하해. 아~ 축하한다. 대신 좀 말하지 않아요. 아, 아닙니까? 아, 나네. 좋아. 상여자인데? 다 여자 다 암기하고 있어요. 아니 현진이 암기하고 있어요. 암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수님한테 편지를 적는 건 처음이네요. 바로 열고 츠바사님한테 만져봤기나. 아 제가 뭐 마감 들어온 이후로 뭔가 주변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라고 대답을 항상 하거든요. 그 안에는 마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힘들 때 이 저에게는 좋은 시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약간 몸이 조금 아팠을 때 비타민을 선물해주셨는데 제가 보통 같은 평소 같으면 엄마한테도 하나 보냈을 텐데 그런 말 죽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만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튼 하고 싶은 말은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S 꽤나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때부터 나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작년에 아이돌로서 처음 만났을 때 나 좋아한다고 했었어. 아 진짜로? 역시 와가곤 빠르구만. 다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다음 곡 해야 되나요? 아니 제 편지. 아 미안해. 아이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타입은 아니고 뭐 표현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즈입니다. 해피해피 유즈데이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들과 와가곤의 첫 오리지널 곡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직 오리지널 곡은 안 했지만요. 곧 하니깐요. 여튼 처음 생판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하게 저는 생판지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평소 라이브에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큰 편인데 아직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생판지는 제가 주인공인 무대니까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무엇보다도 저를 물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소하게 뭐 그냥 오프회를 하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까 싶었습니다. 근데 또 친구들이랑 난 생판 라이브를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웃기죠? 근데 제가 생탄제를 하지 않으면 이 두 친구의 생탄제 개최가 애매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와가온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까짓거 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뭐 까짓거가 아니더라고요. 준비하면 할수록 제 역량의 부족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고요. 특히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 친척 모두 강목이라고 놀릴 정도로 몸치라서 그 부분이 많이 난처했습니다. 연습실 거울에 이제 연습할 때마다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 추해가지고 약간 어디 내놓기 민망한 무대인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이렇게 당일이 되어버렸고 이 편지 읽을 때쯤이면은 이미 생탄제의 끝자락이겠죠. 실수를 했든 안 했든 많이 했지만 아마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른 모든 아이들 분들도 똑같겠지만은 무대에 서는 게 부담감은 클지언정 정말 정말 정말로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탄제 이거는 전날의 유저장이거든요. 그래서 생탄제 당일의 유저장 행복한가요?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다고 하네요. 유즈의 생판을 함께 빛내주신 멋진 아이돌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대에 오르기까지 여러모로 힘써주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즈 생판을 준비하느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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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았던 우리 저 잡담하고 계신 츠바사 란도 진짜 고생이 정말 많았고 고맙다 진짜로. 아니야 근데 예상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해드립니다. 아직 안 끝나.
끝났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제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와가온과 유주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붙임머리 안 해야겠어. 네. 몰라. 여튼 바로 다음은 이제 썰러곡이거든요. 현지? 지금? 아 지금요? 아 스태프분 혹시 한 분만 올라와서 사진 한 번만 엄청 잔잔할 수도 있는 노래고 한데 그냥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밤에 많이 듣는 노래이니까 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미노이 나이마치.
라라바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딘가 감사해요. 미호 씨 앞으로도 저랑 친하게 지내시다.
사이거든요. 이름도 좀 넣어주세요. 오늘 뭐, 아, 오늘 먹으면 내일 공연 못해. 자, 그러면은 이제 콜콜 노래 해볼까요? 나라봐요. 다음 곡
뭐지? 이거 진짜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거 많이 놀아주세요. 아시죠 이 노래? 네. 플라스틱 투머스.
진짜 고맙습니다. 끝날 스타예요. 앙코르! 앙코르! 끝! 내일 들으세요. 내일 카페에서 만나요. 마지막 인사 사합니다. 이미 가셨는데. 이상 어간이었습니다.